네, 인사드리겠습니다. 둘, 셋, 에어! 안녕하세요, 이모스입니다. 9개월 만에 저희가 드디어 컴백을 하는데요. 너무 많이 기다려주신 저희 에이민들에게 너무 감사드리고, 그리고 또 그만큼 저희가 보답해야 되는 것들이 있기에 그만큼 또 긴장감도 가지고, 그리고 너무 설레이는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. 네, 컴백을 기다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네, 저희의 두 번째 싱글 앨범인 Somebody는 무언가를 위해서 끝없이 달려가는 청춘들의 무모함에 대해 이야기하는 앨범입니다. 아... 무모함이 편안하고 또 새로움이 두렵지 않은 저희 에이머스의 브레이크 없는 질주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웨어라고 야... 네? 포인트 안무를 승현이 형하고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. 그래요? 네, 절대로 다른데 알겠습니다. 네, 저희가 안전벨트를 매는 안무가 있어요. 네. 그거를 이제 춤으로 표현을 했는데요. 보여드리겠습니다. 1, 2, 3, 4 Where we go? Really? Where we go? 못 말려 난 너밖에 안 보여 난 I can be your somebody. Ooh. Yeah, 너만의 somebody. Ooh. 와, 야. 아무래도 두 가지가 있는데요. 열심히 하는 노력, 타고난 재능. 근데 뭐 이렇게 다 뭐가 필요하겠습니까? 솔직히 네. 그냥 즐겨주시면 됩니다. 아, 저희는 뭐 보는 것만으로도 즐거우니까요. 아, 그럼요. 활동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. 아,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사실 저한테 되게 좋은 기회를 주셨어요. 네. 그래서 많지는 않지만 작게나마 한번 숟가락을 얹어봤는데요. 저도 관심있던 분야라서 늘 저희 곡에 이렇게 참여한 거는 에이머스가 돼서 처음이에요. 네. 그래서 너무너무 영광이고 뜻깊었습니다. 아, 사실 저희가 이미지 변신이 되게 파격적이에요. 뮤비를 기자분들도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저희가 이전에는 약간 레모네이드 같은 그런 팀 이미지였다면 이번에는 한 30년 숙성한 와인 같은 느낌이지 않나. 30년이요? 네, 30년 정도 숙성한 기대됩니다. 네,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를 보시면서 저희를 관심 가져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웨어리고를 또 먼저 한 이유는 저희가 이제 또 청량인 그룹이었잖아요. 원래 지금까지 청량인 그룹을 계속 청량의 이미지를 계속 내세워왔는데 이제 저희가 반전 매력은 일단 뒤에다 숨겨놓고 먼저 청량인 이미지를 좀 챙겨보자 해서 웨어리고를 먼저 이렇게 보여드리고 또 반전 매력으로 썸바디가 남았으니 한번 지켜봐 주시죠? 이런 느낌으로 저희가 한번 준비해봤습니다. 사실은 약간의 그게 있었어요. 팬분들한테 아, 좀 속이자 살짝 우리가 늘 그랬듯이 청량으로 나오는 척을 하자. 네. 라는 생각이 조금 있었어요.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. 회사랑은 협의가 되지 않았는데. 그런 의미로 웨어리고의 트랙 비디오를 선공개하자 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. 네, 그죠, 그죠. 우선은 저희가 1년하고 조금 더 된 시간 정도 활동을 했는데 처음에는 다들 긴장을 하는 모습이 많았어요. 데뷔 무대 때. 그래서 무대 뒤에서 긴장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다들 떨고 있고 네. 그래서 네. 저희만의 화이팅이 또 탄생을 했는데 아, 독특한 화이팅 이따 좀 보여주시죠. 네, 네. 긴장을 풀기 위한 화이팅이거든요, 이게. 네,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보이실까요? 아래로 좀 어려워요. 아래로, 아래로. 아래로? 하나, 둘, 셋. 아래. 굉장히 힘이 빠져 보이지만 저희가 사실은 무대 전에 흥분할 수가 있잖아요. 네. 그래서 이제 무대 전에 우리 흥분하지 말자. 침착하게 무대하자. 그런 의미로 일부러 릴렉스 하려고 이렇게 힘 빠지게 하는 겁니다. 네, 그럼 지금까지 에이머스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에이머스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